혹시라도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무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례에 쓰는 세금, 이게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적으면 거기서 재산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농지는 보시니까. 자, 소멸시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떠한 법률 행위가 발생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당국에서 납세 고지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잘못 낸 것 같아요. 이럴 적에 농민들이 이렇게 불복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이른바 사업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일이죠.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1년에 농민분들 세금 저를 거쳐서 찾아주는 돈만도 한 8억 아마 9억?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귀엽하다 보면요, 상담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 얘네가 뭐 안 낼 세금을 냈어요, 농민분들이. 일반인은 세금을 내버린 거예요, 농민에게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그럼 발동금 부르죠. 냈는데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을 신고해주면요, 이제 정부가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금 탈세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버리십시오. 그거 돈 줍니다. 근데 이거는 신고자를 갖다 익명으로 보호해줍니다.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30억 원이 넘으면 50%가 세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재산을 많이 빼돌립니다. 왜? 상속세나 증여세에서요, 외국 채권 추징을 못해요, 사실상. 법률상은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사람이 농협에다가 가까운 농협과로 반환을 했잖아. 왜? 면세품인데 냈으니까 모르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내가 모르고 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뭐 가까운 농협에다가 또 반환을 해줘요, 10%를 내요. 거기 왜 동자재가 왜 10% 내봐야 돼, 거기서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네. 이제 신용카드 얘기할게요. 자, 오늘 가격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분이 딱 모여가지고 대전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비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0만원이라고 그래요. 카드 내밀었어요. 영수증 끊어줘요? 안 끊어줘요? 그냥 끊어주죠. 아, 이거 10% 얘기 안 해요? 식당 주인님이? 안 줘? 관례적으로 지금. 저 끊어주잖아요. 그럼 이거 농자재 갑시다. 농자재 가가지고 씨앗도 사고 농약도 샀어요. 얼마요? 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그래요? 카드 딱 내밀었어요. 영수증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부가세. 10% 살려보잖아요. 네. 그럼 식당 주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농자재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에요. 카드를 내밀든 현금을 내밀든 간에 10%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깎아주고 이 얘기 했다면 그 자체도 세법의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농자재 할 얘기 하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에요. 근데 왜 카드라고 해서 10%를 내줘야 돼요, 거기서요?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10% 더 받으셔도 나는 농협에 가서 10%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자재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 버리니까. 근데 왜 10%를 왜 받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십시오. 엄청납니다, 이 금액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농자재들은 저를 아마 미워할 겁니다. 아, 그 정보를 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내기실 다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또는 아들이나 딸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 등록 내는 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가족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에?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내가 사업하면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 등록된 사람들 신고하고 포장금 주는 제도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3년 전, 4년 전이네 벌써 이제 세금에서 농민을 위한 세금은요, 농민이 아니면 혜택을 안 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농업인이라고 와 계실 텐데요, 농업인 아닌 분들 이 정도면요 상당히 나옵니다. 농업인 아닌 분들이요. 농업인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격이 있을 적에 농민으로서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포장거래가 뭔지 아시죠? 어제 뭐 질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태로 밭대기 판매, 밭대기 판매. 밭대기로 사기들하고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밭대기로 사기들하고 거래할 적에 농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봐요. 상인들은 전문가잖아요. 중간상들은. 농민들은 쉽게 말해서 아마추어예요. 농사만 잘 줄지 알지? 중간상인 물건 포장거래로 밭거래를, 밭대기 거래해요. 밭대기 거래로 농산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사이의 거래이므로 일반 매매 계약서를 사용하이다. 거의 18, 20으로 계약합니다. 이거요. 그러다 보면 상인은 유리하고 농민은 좀 불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왜? 쓸 것을 안 쓴 데가 빠져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포장거래 매매 계약서 양식에 따로 있는 죠. 양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은 거의 이건 거요. 포장거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포장거래를, 포장거래는 표준 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이고, 거기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인이나 농민은 무조건 포장거래를 통해 표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안타까운 게, 나중에 여러분들 일반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요, 기분 나쁘고 뭐, 나중에 신고하세요, 불법으로. 그냥 손해 볼 것 같으면. 그건 상인이 발을 뒤로 빼고 자격 담으니까 벌금을 부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포장거래는 농림부가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계약서가 막 거창한 것 같으죠? 복잡한 것 같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 쓰려고 그걸 모르고 못 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준계약서 보면. 그래서 관련 법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53조 제90조에 써 있습니다. 이거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53조에 써 있습니다. 반드시 포장거래는요, 계약서로 써야 됩니다. 서면계약서를. 부득계약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반드시 서면계약, 표준계약서 써야 돼요. 그리고 양식에 맞게 딱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샀다면은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럼 농산물 좀 샀다가 1,000만 원 벌금 낼 수 있으면 상인이 주로 물러날 거예요. 이렇게 싸울 것 같아요? 상인이 양보하죠.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혹시라도 안 샀다 하실 적에는 나도 손해볼 것 같지만 신고해버리다 해보십시오. 그럼 상인도 꼼짝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죠. 그냥 가치냐 내는 건데 이제 어느 쪽이냐 거기가 누가 잘못됐냐 따져야 돼. 그런데 싸우면 쌍방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한 사람도 벌금 많이 내고 적게 한 사람 쫓겨내고 그러지 않는데 이거 이제 따져야 돼. 이거서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벌금 누군가는 내야 돼. 이제 같이 나눠 내든 누가 내든 내야 돼요. 네? 아 분쟁이 돼야지. 이걸 그렇게 분쟁도 안 합니다. 세금하고 상관없죠. 분쟁이가 미뤘을 때 신고하세요. 이거 이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벌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계약서 볼게요. 표준계약서 아무것도 이거예요. 이게 표준계약서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거예요.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계약서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신 분보다는 안 보신 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안 빠져요. 다 들어가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라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두 가지 빠치고 씁니다. 쓰라고. 그런데 여기는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이 손해볼 리가 없어요. 상인이 약자가 돼 있을 것을 다 써버리고 날짜까지 있어 금액을 다 써버리다 보니까 상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도 표준계약서는 많고요. 농림부 들어가도 표준계약서가 있고 뭐 다운받으면 돼요. 아마 구청 가서는 안 줄 거예요. 공무원들이 여기까지는 안 챙겨놨을 거예요.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붙여주면은 어떤 법이 있잖아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그 중에 들어가는 게 계약서가 있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몰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또 가위도 안 해주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계약법을 만약에 그 뭔 말씀인가 모르겠네. 계약 중에는 계약금. 네. 법적으로. 아, 이거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법에 기준이 없어요. 얼마 받는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보면 계약금은 10% 정도 받아요. 네. 보정 페멘티. 근데 계약해놓고 품질이 하자가 있다고 빼달라 합니다. 빼줘.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형 지금 못 나가요. 지금 자, 이 얘기입니다. 아까 질문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자, 볼게요. 답은 농지에 수박농사를 지어 중간상인 을과 포정거래로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을이 위 매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에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감액을 청구한다. 이런 일이 있어요, 농촌에서요. 네. 포정을 했는데 있죠? 맞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의료만화 이런 사례가요. 근데 농민들이 당해요. 당해요, 농민들이. 그래서 표준이 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계약서를 쓰면 거의 안 걸려들 얘기예요. 계약서들은 가는 것이니까. 근데 일반 거래 계약서를 쓰면 여기서 농민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제. 농민들이 약자가 돼. 일반 계약서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중도금, 계약금, 잔금으로 언제, 어디까지 가져간다, 언제 뽑아간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일반 계약서에는. 근데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딱 언제까지 뽑아가겠다는 규정까지 다 있어요. 뽑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농민 것이다. 뭔 말이죠? 그러니까 싸면 안 나요. 표준거래계약서를 써면은. 근데 일반 그게 그냥 매매계약서를 써면요. 상인들이냐 투집 잡는 데 걸려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도 표준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 빨간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표준거래에서 포정거래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농민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돈 빼줘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박 품종에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수확으로 와서 보니까 병충해가 들어가서 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500만 원 깎읍시다. 그럼 농민 어떻게 깎아줘야 돼요? 아니요. 근데 상이 못 이기 먹어요? 신고한다고 돼요? 합의시켜요? 합의시키지. 뭐, 아, 되네, 안 되네, 안 해줘요. 근데 그 합의가 잘 되면 됐죠.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 저게요. 상인들 그냥 중도금, 뭐야, 계약금 포기하고 안 나살아버립니다, 이제. 안 바꾸지, 것도 이제. 그러면 농민은 거기다가요, 수박 심었다면 이제 백지가 들어가거든요. 백지 못 심어요. 안 뽑아가 방치하고 있는데? 손 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요? 재물 소비죄로 형사고소 해버려요. 수박이 내 것인지 처산을 가로 백지 심었다. 난리나요, 이거 난리나요. 손을 못 대는 거 이제 손을 못 대. 비일비재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표준계약서.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일단 수박을 수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계약서 쓰기 나름입니다. 특약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한다면요, 안 가져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류비용 거꾸로 입고 갑니다. 물건 내가 다 팔아버려서, 물건은 내 것이다. 지상 있는 물건은 다 내 것이다. 계약서 들어가야 특약서로요? 여덟 매출에서 뽑아가라. 그리고 그 이상 안 가면은, 매출 지체 혈적으로마다 얼마씩 보상금을 별도로 내놔라. 꼼짝 못해요, 농민들. 계약서가 없을 때는? 아, 계약서가 없을 때는 꼼짝 못해요. 농민이 다 말하는 거죠, 그거는. 상인은 그냥 날짜 미루나 안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서 쓰죠, 잘 써야 돼요. 저한테 이거 45년 농사 지면서 밭대기 거래 다녀요, 저도요.
근데 저한테 꼼짝 못 해요. 일주일 늦으면 피해 보상금 얼마? 보름 늦으면 얼마? 아, 상인이 꼼짝 못 해요, 그거는요. 뭐. 그리고 이 지상에도 더 이상 농장으로는 다 될 것이다. 그 날짜 너누가 난리나요, 그 사람들이. 꼼짝 못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마음이지. 특약상 넣는 것은. 근데 표준거래 계약서 쓰면 특약상도 거의 필요 없어요. 뭐가 다 써있어요, 거기에. 근데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넣어주면 더 좋죠. 그러면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장인들 꼼짝 못해. 농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가격만 더 달라고 발버둥치지 계약서를 어떻게 쓴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서 상인한테 완전 그냥 뒤통수 맞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기 때문에 독 깎고 달라는 얘기는 독 깎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계약서 자금 사서는 깎으셔야 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포장 거래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다 때문에 사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간 사람이 다 사가는 거예요. 낮게 사가는 거예요. 가격을 처음에. 그래서 따라서 생산지에서 상인과 농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가고요. 계약서 당시 예측 불가한 것은요. 예측할 수 없던 것은 상위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양도세인데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좀 강의하고 양도에 대해서만 강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뭐 이게 영업소득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소득세 이런데 우선 양도소득세만 얘기할게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차익이 생겼을 때 거기다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팔았을 적에 차익이 있으면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고요. 두 번째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언니가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어이, 진짜 못 알아듣는가 보네요? 아, 여러분들,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샀다가 이쪽 이제 팔잖아요. 크레임 붙여가지고. 거기도 과세가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분양권을 이제. 근데 누가 2억 준다고 이거 팔았어요. 그럼 5천만 원 남았다. 좋아요. 뭐 좋아요. 세금이 있는데. 5천만 원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세금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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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가 남은 거예요 이게. 거기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분들요. 그 얘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착각하고 삽니다. 주식 샀다고 세금 내야 됩니다. 회원권, 이거 영업권 다 냅니다. 우리가 골프장 회원권들이 5천만 원 사가지고 1억 원에 팔았다 세금 내야 돼요. 미용실 회원권 5천만 원 사가지고 몇 년 쓰다가 1억 원이고 팔았다. 세금 내야 됩니다. 양도차익이 생겼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차익이 생기는 데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가격 세요? 낮아요? 네, 네. 비싼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비싸요. 비싸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아니,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내릴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요. 네? 아니, 아니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가요. 네? 내려가요. 수요자가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재테크 하실 분들은 제 말씀 잘 듣고 잘 활용하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세계 7대 경제 대국입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무엇이 함께 올라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꼭 함께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대국인데요. 우리나라 땅값들 선진국에 비해서 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싸요. 싸고 엄청나게 싸요. 엄청나게 싸요. 우리나라 땅값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 때리자는 나라로서 5번 국중의 5번 국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때리자고 왔어요. 양도세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못 사요. 왜? 세금으로 다 뺏어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식 사고 외국 나가서 땅 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땅 안 사요. 2년 이상 사시면 양도세 없죠. 1가구 1주택이 2년 이상 살다 살면 양도세 없잖아요. 없는데 그 일가구 1주택 20년을 살고 팔았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있어요. 1가구 1주택인데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와요. 왜 나오느냐? 주택 면적하고 대지 면적하고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크면요, 100년을 살았는데 양도세가 나옵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요, 주택 면적의 5배의 대지 면적까지만 양도세가 없어요. 근데 주택 면적을 따질 적으로는요, 구속건물까지 면적 안 따집니다. 본 건물을 면적만 따져버려요. 그러니까 본 건물이 30평이다 그러면 도시에서요, 3호시고 5배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대지가 150평이 집을 2년만 살고 팔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근데 주택 건물이 30평짜리 집을 20년을 사고 팔았는데 대지가 200평짜리였다 그러면 3호시고 50평이 넘었잖아요. 50평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주택은 대지, 주 건물 면적은 5배까지만 대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양도세를. 그러니까 가끔 나와요. 나는 30년 사는데 왜 양도세가 나오냐고. 그 집은 대지가 큰 집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농촌주택은 주택 면적이 10배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 10배까지. 그러니까요, 영동권에 있는 집을 주택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1년 이상 산 집을 파는 겁니다.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1년 이상 산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이 전입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러면 1년 이상 사고 팔았는데, 살고 나서 팔았는데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자, 영동군에서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1년 딱 살았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다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영동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야죠. 아, 외모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아들, 딸 잘 두고 좋잖아요. 따라가셔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영동군에 있는 집을 일단 1년 이상만 살았으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면 됩니다. 이 제도가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요. 두 번째 거. 영동군에서 직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1년 딱 살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나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주도까지 출퇴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제주도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럼 영동군에 있는 집을 갖다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2년이 안 가는 거예요. 1년만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몸이 아파요. 근데 집을 산 지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양이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1년 이상이야 됩니다. 요양이나 치료가요. 그래가지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다 입증해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네. 아니, 몸 아파서 못 살겠다는 게 뭐다. 1년 더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만 산 사람이 몸으로 치료를 받는다든지 요양하기 위해서 이게 집을 팔게 될 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번째 거.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생들끼리. 그러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학을 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럼 이사가고 싶은 곳에서 이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폭행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재금으로 지어가지고 8년 이상 농사 짓고 자기 농지를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100% 없는 거예요? 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는 경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다고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8년간 내가 용권을 받게 농사를 짓고 농지를 팔게 되면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애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애의적인 얘기는 저는 안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평화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농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라도 완주군. 완주군인데 원칙적으로 완주군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영동군을 말하면 영동군에 내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농민이요. 있어가지고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사셔가지고 8년만 농사를 짓고 나서 팔 적에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영동군 지리를 잘 몰라요. 여기 지금 무주로 가는 길 제일 마지막 면이 무슨 면이에요? 학산면이요? 학산면이요? 학산면을 사시는 농민이 가장자리다 보니까 무주군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있죠?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군읍 경계 지점에 사시는 분들은 이웃 군에도 농지가 있어요. 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군내밖에 없지만은 가장자리 사시는 분들은요, 이웃 시군의 농지들이 그렇다 굳이
부지를 얘기를 축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건물은 포함 안 되고 축사 부지만 8년 이상 축사라고 하시다가 그 땅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줘요. 찾아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축사남자가 축사용지 양도 5년 이내에 축사라고 다시 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면 축사라고 하신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팔았어요. 팔았으면 5년간 축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5년 안에 축사를 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그러네. 아, 대전에 아는 집이, 내가 아는 집이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겐토 얘기를 하는데 겐토가 뭔 얘기예요? 겐토 땅을 다시 산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 땅을 팔고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다시 다른 땅을 사는 것을 겐토라고 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저 어제도 화장실도 못 가고 4시간 강의했거든요. 집을 하나 사게 됐을 적에는 기존주택을 1년 이상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3년 안에 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동구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영동구 읍에다 아파트를 하나 멋지게 짓는다. 그럼 아파트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살던 집이 1년 이상 산 집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동구 읍내에 있다 짓은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입주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1가구 2주택이에요, 그 경우에. 근데 3년 동안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1가구 2주택이지만 1가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안 팔게 되면 이제 그때도 안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요. 이것을 보고 사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농촌에서 농촌주택들, 일반주택들 2억원 넘는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골에 땅값이 있어가지고 시골집들은 마당이 다 커요. 그리고 시골집들 마당 대도시가 활동하다 고향 오신 분들 있잖아요. 고향집으로 올 적에 여기에 걸려들 겁니다. 고향집이 2억원이 넘는 집인데 딱 주민등록 전입하는 순간 전입하는 거죠. 서울에서, 수원에서, 성남에서 사는 집 할 때 통해서 땅 사실적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다운계 와서 안 써봤다고 거짓말 드리지.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는데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쉬어야 되는데 쉬고 여러분들 분위기 경로가 멋있게 올라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특약시 특약을 넣어가지고 용약을 한번 쳐주게 됐다든지 비료를 한번 주게 됐다 뭐 하는 거 있어요. 이러면서 농민이 지켜줘야 되고 이제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거 그런 것으로 보시고 관련법규 민법 제530조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농민들 안타까워 가서 현장에 가보면요. 아휴 진짜 난 놓고도 기억할지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안타까워 도와주러 갔다가. 안타까워요. 알습니다, 이런 것들이.